모두의 발레, 발레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49번째 오늘의 용어는 Tant de Poisson인데요. 지난주에 이은 Tant 시리즈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발레 용어로서의 Tant은 시간, 시점, 틈 사이, 한 동작, 움직임을 뜻합니다. 덩이 붙은 발레 용어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서 뭐뭐의란 뜻의 전치사 드와 명사가 붙는 경우와 덩 뒤에 바로 형용사가 붙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허벅지의 틈을 뜻하는 덩 드 퀴스는 예전에 한번 다뤘었고 화살의 움직임을 뜻하는 덩 드 플래시는 바로 지난주 덩 시리즈 1탄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덩 드 푸아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에서 덩은 시간, 시점이란 의미로 쓰이는데요. 해석하기에 따라 한 동작이란 뜻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덩 드 푸아송은 무엇의 시점, 무엇의 동작을 뜻하는 덩 드 뒤에 물고기를 뜻하는 푸아송이 붙은 발레 용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시점, 물고기의 동작이란 뜻이 되는데요. 먼저 시점이란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느 한 순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를 발레 용어로 다시 해석하면 물고기에 뛰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덩을 동작으로 해석한다면 물고기의 동작에서 더 나아가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동작으로 볼 수 있겠죠? 5번 포지션에서 두 다리를 모으면서 뛰는데 이때 물고기가 뛰어오르듯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는 동작입니다. 근데 물고기를 뜻하는 이 뿌아송이란 단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얼마 전 47번째 발레 용어 영상에서 다룬 빠드 뿌아송에서 이 뿌아송이란 단어를 알려드렸었어요. 빠드 뿌아송은 물고기의 스텝이란 뜻이고 오늘의 용어 덩드뿌아송은 물고기의 시점, 동작입니다. 두 용어 모두 물고기의 움직임을 표현한 동작인데 빠드뿌아송은 한 발, 두 발 짚으면서 뛰어나간 동작으로 말 그대로 뛰어오른 물고기의 스텝을 나타내고요. 덩드뿌아송은 뛰어오른 물고기를 순간적으로 포착한 모습이기 때문에 물고기의 시점, 물고기의 동작이 되었습니다. 잠잠 숲속의 미녀에 나오는 파랑새 남자 작품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동작. 두 발을 모아서 상체를 살짝 젖히는 덩드뿌아송. 작품명은 파랑새지만 정말로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위로 탁 튀어오르는 모습이죠. 오늘 이 동작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덩드뿌아송은 5번 포지션에서 상체를 뒤로 살짝 젖히면서 뛰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물고기가 탁 뛰어오른 그 순간을 묘사하는 거고 두 다리를 딱 붙여서 뛰는 동작입니다. 드미플리에에서 덩드뿌아송. 두 다리를 완전히 붙이고 뛰면서 상체를 뒤로 살짝 넘기고 한 발 착지합니다. 덩드푸아송에선 갈비뼈 모으는 힘이 매우 중요해요. 배꼽부터 끌어올려 뛸 때 갈비뼈를 모으면서 코어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착지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두 다리를 쭉 붙였다 착지하는 덩드푸아송. 이 동작을 해보면서 저는 파이앤 아셈블레 할 때의 파이가 떠오르더라고요. 느린 아다지오에서의 파이앤 아라베스크로도 할 수 있는 이 파이는 덩드푸아송처럼 두 다리를 붙였다 착지할 수도 있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파이는 처음에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은 이란 뜻이라서 왼쪽을 향할 것 같았던 몸 방향을 예상과는 달리 반대편으로 바꾸는 동작이에요. 왼쪽으로 갈 뻔했지만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느낌. 그래서 파이를 할 땐 몸판이 방향을 전환하는 움직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 덩드푸아송은 말 그대로 뛰어오른 물고기 모습을 순간 포착하듯 보여줘야 해요. 각각의 동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보세요. 덩드푸아송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등판의 힘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엉덩이와 허리 아래쪽 힘으로 상체를 드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발을 잡고 뛰는 연습을 먼저 해보는데요. 5번 발에서 허벅지 안쪽을 바짝 조여서 뛰는 수브루소 연습부터 해보세요. 그냥 무릎만 펴지 마시고 안쪽 허벅지를 쫙 조여서 뛰는 거예요. 오른발 앞 5번에서 드미플리에 앤 수브루소. 천천히 하나씩 안쪽 허벅지 사이를 쫙 조이면서 점프를 연습합니다. 두 번 더 해볼게요. 드미플리에 앤 수브루소. 착지 부드럽게 해주시고 한 번 더 1 and 2 and 3 and 4. 왼발 앞 5번에서도 수브루소.
떵드푸아송도 수브루소처럼 이렇게 허벅지를 조였다 착지한 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자리에서 허벅지를 붙였다 착지하는 이러한 점프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허벅지를 조인 점과 더불어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갈비뼈를 모으는 힘이에요. 휘어진 물고기를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상체를 뒤로 넘기게 되는데요. 이때 자칫하면 허리가 꺾이면서 엉덩이는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잘 조이고 갈비뼈를 모으면서 정수리가 사선 뒤로 쭉 넘어가는 뒤깡브레 연습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배 힘 절대 풀지 마시고 사선 뒤를 멀리 바라보면서 어깨 내리고 코어를 잘 잡아보세요. 어느 방향을 바라보든 잘 조여진 갈비뼈, 쫙 펴진 어깨, 긴 목선과 팔 라인을 잘 유지하면서 뛰어야 합니다. 허벅지 조이는 힘과 코어 힘이 조금 생기면 방향을 틀면서 떵드푸아송을 뛰어보세요. 상체 잘 잡아주시고 일단은 바에 조금 의지하면서 높이 뛰어봅니다. 오른발 앞 5번 크로아제에서 드미플리에 몸을 F스로 열면서 뛰어보세요. 한 번 더 5번 발에서 허벅지를 더 조이면서 뛰었다가 한 발 착지. 이어서 한 손은 위로 끌어올리면서 뛰어보세요. 점점 바에 의지하는 부분을 줄이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해봅니다. 왼쪽도 똑같아요. 왼발 앞 5번 크로아제에서 F스로 몸을 열면서 떵드푸아송. 두 발로 뛰었다가 한 발로 착지합니다. 허벅지를 조이면서 뛰고 상체는 살짝 뒤로. 오른손만 앙으로 올리면서도 뛰어보세요. 바에서 안쪽 허벅지는 조이면서 상체는 살짝 뒤로 젖힌 연습이 충분히 되면 센터로 나옵니다. 떵드푸아송은 높이 뛰었다가 한 발로 착지하기 때문에 다리 힘이 매우 필요한 동작입니다. 기초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 조금씩 완성해 나가보세요. 짧은 컨비네이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쥐떼 떵르베, 쥐떼 떵르베, 글리세 다쌈블레 앤 떵드푸아송. 두 발을 모았다가 힘있게 도약하는 물고기 동작, 떵드푸아송이었습니다.